10시부터 약 3시간 55분 정도의 과락팀 회의를 거쳐서 어제 합의한 4당 합의문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오랜 토론을 거치고 그 토론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당의 입장을 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합의안에 대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단순히 다수결로 할지 또 3분의 2의 국론 의사결정 방식으로 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오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에 관해서 먼저 의원들 오늘 참석하신 23분의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비밀 투표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과반수의 방식으로 표결하는 것으로 방식이 정해졌고 또 다시 한번 합의문에 대해서 추인하는 지금 여부를 묻는 최종 투표를 했습니다. 당이 그 결과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의문에 따라서 오늘 추인한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계특위와 사계특위에서 이 문제를 합의문의 취지를 반영해서 내용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눈이 집중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바른미래당이 정치개혁을 위한 첫 발을 내딛은 큰 길을 저는 그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 또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민국에서 바른미래당이 개혁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유감없이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동안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에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의 안을 제시를 했고 그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민주당과 오랫동안 협상을 한 바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신설되는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철저하게 분리시킬 것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다만 최종 합의안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다만 수사의 대상이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되어서 기소 대상이 된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어쨌든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다만 검사가를 포함한 법조인들이 직접 수사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그 직접 기소권까지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양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야당의 실체적인 기초권을 확보한 점, 이 점은 대한민국 권력기관장을 임명해온 그동안의 관행에 비추어봐서 상당한 진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정해졌기 때문에 합의문에 따라서 25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도 오늘 많은 토론을 거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만은 최종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관해서 합의하고 그 합의된 대로 최종 의사결정을 당의 결정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의원님들끼리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오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비록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 의원님들의 생각도 존중을 하고 앞으로 당이 단합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바른미래당이 더욱 단합하고 중요한 민주주의 개혁을 최종적으로 이뤄내는데 앞장서서 민생 지금 정당으로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전 대표님, 저기 타겟 뒤에서 바른미래당 두 분 의원분 중에 한 분만 반대를 하더라도 패스트트랙 지정이 안 되는데 아까 유승민 의원께서는 사보임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사계특 의원님들, 저희 당의 두 의원님들이 신의를 가지고 또 저와 함께 지금까지 협상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당의 최종 입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당의 입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소간에 평소에 소신과는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조율해서 최종 성안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반대표 무게면수표로 던지셔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심한 선수장님의 경우에는 이번에 그 공수처안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의심한 선수장님과는 좀 평소에 개인적으로 공수처 안에 대해서 오신환 의원님의 소신도 있었고 수사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점에 대해서 오신환 의원님이 계속 주장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내대표가 최종 합의한 안이 오늘 바른미래당의 추인이 됐기 때문에 오신환 의원님도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사계특위에 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지금 탈당 12표가 반대표가 11표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이 대표는 방금 나가시면서 당론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확인해 보이셨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 이게 당론이라 이게 당 제가 당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당론이라고 당의 입장이 정해졌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당의 최종 입장이 정해졌다. 왜냐하면 당헌상 나와 있는 당론 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통상적으로 당론하면 당의 입장을 그냥 당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당헌에 나와 있는 당론을 의결하는 절차는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 오늘은 적어도 당헌상에 기재되어 있는 당론 채택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은 아니었다 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유승민 의원께서 당의 앞으로의 지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동안에 많은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이견들을 서로 충분히 의논하고 해서 당이 다시금 창당 정신에 입각해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임재웅 의원님이 한 말씀 한마디 하십니다. 제가 김관영 원내대표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청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총을 공개를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일 정도로 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차분했고 태평양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렇지만 격렬하게 토론했고 당의 건강성과 역동성을 확인했다는 것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좀 해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비전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